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 회견문.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조국은 폐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파면하라. 청문회 기간 전후 관련 의혹과 치부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끝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국민에게 주는 추석 선물로는 최악이었다. 조국은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영으로 갈라져 사회 곳곳이 전쟁터로 변했다. 나라는 더 어지러운 곳으로 이끌어가자면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당장 퇴진해야 한다. 조국 부인은 피의자로 기소되었으며 사모펀도 관련 조카도 구속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피의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마저 진영 논리로 갈라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장관이 피의자가 되는 순간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정권과 법무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법의 진영 논리가 딸을 들면 망국의 지름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요구다. 이를 위해 조국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한 법은 공정을 잃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가야 한다. 조국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닫을 것이다. 민심이 반하는 교만한 정권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민심은 을면하고 거짓과 위선을 감수한다면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게 나라를 망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 될 것이다. 거짓 위선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행사하며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수라장으로 이끌기 전에 대통령은 조국을 파면하라. 2019년 9월 19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400여 시민사회단체 일동.